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안녕하세요. 홍프로님 정말 요즘 우리 시장 보면은 와 진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가 정말 급등을 했어요. 일단은 그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삼성전자는 제가 7만 6천 원에 저항이 걸린다고 얘기는 했는데 네. 내심 기대는 7만 8천 원을 가면 이제 8만 원이 보이니까 근데 여지없이 또 내려왔고 또 하나 이제 LG 화학하고 SDI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노란톡에서 가끔 그런 얘기 해드립니다. 근데 떨어졌고 철강주도 저도 지금 대략 바닥이 나왔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전에 얘기했을 때 셀트리온 상담할 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또 일단 여러 가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4, 5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원래 근데 다시 재탕이라도 주식에는 그만큼 또 안 좋은 이슈를 받고 최근에 또 신풍제약이 어제 맞아요. 또 또 안 좋은 얘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투자 심리 자체가 최근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목표가를 갔을 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10만 원을 목표가 잡았을 때 여유 있게 좀 매도가 가능해야 되는데 한 번 타이밍을 놓치면 지금은 막 조종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시장이 한쪽으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뭐 NFT, 메타버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없으면 되게 소외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전기차도 이제 부분적으로 오르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과부하 걸렸고 또 미국의 지금 텍사스 쪽 공장 그 증설 얘기 나오고 바로 또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도 너무 빠르고 업황도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투자자분들이 지금 상당히 힘드실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제 경우에는 좀 둘러보면서 그냥 좀 천천히 하시란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이제 리뷰할 종목이 한 3개 나오는데 그 종목들을 봐도 다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쉼이 곧 수익으로 연결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많은 투자 방법 중에 조금 한 템포를 늦춰서 가는 것도 현명한 투자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프닝부터 시장 정리부터 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들도 해결해 드릴 예정이고요. 계좌에 담겨 있는 궁금증도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고민들을 보내시면 됩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번호 보이시죠?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개를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문자 상담은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시고 만약에 내 문자가 상담을 받았다 하면 확인 문자까지 잊지 말고 보내주시고요.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면은 저희가 선물을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는요. 오늘 이 시간에는 홍프로님과 함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당연히 해결해드리고요. 홍프로님 비법 강의까지 당연히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드립니다. 저희가 세 분께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떤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좀 당첨이 잘 될까요? 뭐 시장이 그러니까 좀 기운 내시거나 아니면 은별 씨 칭찬을 해주시면 당첨 확률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칭찬을 많이 듣겠군요. 네, 샵 3772번으로 뭐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셔도 좋고 USB 신청합니다. 강의 필요합니다. 간략하게만 적어주셔도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세 분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는요. 매일매일 다른 전문가님들께서 나오셔서 다양한 이야기와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홍프로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연말 유망 총정리를 해서 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예정인데요. 방송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일단 온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리고 일단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강연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연말 시황이랑 사실 시황이 제가 한 달 전에 한 게 있는데 별반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내년의 전망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 한 3선 정도 그리고 실적 성장주 쪽으로 저는 포커스를 잡았기 때문에 아마 안내를 해드릴 것 같고요. 뭐 오프라인은 안 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주 토요일
예,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제가 4시 담당입니다. 그래서 방송이 송출이 되니까 많은 여러분께서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니 왜냐면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오늘까지도 원고를 좀 바꾸긴 했는데 네. 지금 사실 잠깐 얘기를 드리면 네.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사실 지금 조정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단 조정이 가장 크게 나왔던 게 영업무역하고 CJENM인데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얘기 드리고 상승에 나왔었는데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항공주랑 그런 부분은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상화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확진자 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이트진로도 오르다 다시 내리는 이유가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당분간은 좀 확진자 추세를 보시면서 좀 천천히 보시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니까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홍프라니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한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투요의 강연회에서 보다 알찬 강의를 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강연회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26일까지 저희가 사전 접수를 지금 받고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또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하신 문의 내용은 지금 아래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3772-0162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또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좀 여쭤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제가 종목상담 129도 출발을 해봐야겠죠?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종목상담 129 출발! 11월 25일 목요일 종목상담 119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금일 마감 시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가 오늘 일단 제로금리 시대는 끝났습니다. 금일부로 일단 1%까지 올리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마감이 돼서 아마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 양매도로 시총 상위주가 뭐 이노텍 같은 경우는 강세가 나오고 몇 종목은 강세가 나왔지만 대다수가 하락하면서 등락을 하긴 했지만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상위주도 지금 하락했고 전체적으로 오늘 금리 인상 여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 약세로 마감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세 출발하다 중간에 장중 보합 부분으로 올라왔는데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외국인의 제가 항상 수급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천억 넘나 그 부분을 매도세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막판에 외국인 수급이 꼬이면서 오후장에 좀 더 밀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부분이 아무래도 양쪽 다 하락 마감을 시킨 건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 매도세가 지금 강했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0.47% 하락한 2,980포인트 마감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4% 하락한 1,015포인트 마감했습니다. 미 3대 지수도 혼조 마감을 했는데요.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연준도 똑같습니다. 다수 인사들이 지금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이 나왔는데 중요한 내용은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을 좀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조 마감을 했고요.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는 상승 마감을 했고 나머지 상해하고 항생은 오늘 혼조 마감을 했는데
내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니케이가 올라가면서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고요. 또 하나는 주요 대형주의 수급이 좀 바뀌면서 금일 일본 증시는 좀 양호하게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지금 약간 내부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인프라나 그런 쪽을 투자 촉진을 하라는 얘기를 발언을 하면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공식적인 발언입니다. 그리고 2021년 잔고 한도 내에서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 국내랑 똑같이 좀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안정감을 주는 발언이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이나 그쪽에 관련된 종목들, 헝다그룹을 비롯해서 그 개발사들의 그 부채나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경기가 조금 지금 둔화된다는 느낌이 나오니까 아마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금일 3.8원 상승한 1190원 20전 마감인데 지금 소폭 내리다 오르다 하는데 가격 밴드는 1180원과 위에 1200원이 되게 중요한 가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금리 인상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 시장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던 내용의 이슈는 소멸이 된 겁니다. 단 수급 개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을 체크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부터 그 전주까지 관심주로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 중에 변동성 나온 종목에 대해서 수익 리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월 28일 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팅크웨어가 목표가를 돌파하고 최고 수익률이 25.3%까지 났고요. 10월 28일 날 말씀드렸던 캠트로닉스 지금 현재 9.8%까지 올랐고 수익 진행 중이고요. 11월 11일 날 말씀드렸던 옵트론텍이 일단 목표가 달성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인 팅크웨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팅크웨어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상황은 사실 자율주행차 쪽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세 종목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팅크웨어, 캠트로닉스, 그리고 MC넥스. 근데 MC넥스는 제가 처음부터 좀 무거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팅크웨어가 원래 아이나비하고 블랙박스가 워낙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게 현재 위치로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일반 모트렉스나 그쪽 종목에 비해서는 흐름이 되게 양호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제시해드렸던 마지막에 2만 원을 지금 터치하고 나서 조정세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11선으로 지금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종 만약에 익절가를 보신다면 18,500원이 이탈하면 여러분께서 익절을 완전히 하시는 가격 그리고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으로 가지고요. 혹시라도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2만 원이 종가로 안착이 되게 되면 저는 위로 21,500원 이상이 갈 거로 보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가느냐? 조정을 주고 가느냐? 정배열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지만 지금 거래량이 좀 부족합니다. 거래량이 좀 솟구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좀 좋아 보이는 부분이 생기니까 참고하시고 최종 익절가는 18,5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캠트로닉스인데요. 금일 오전까지 상당히 안 좋다가 올라오면서 끝났고 최고 고점으로 개선하면 지금 9.8%까지 상승이 났고요. 목표가는 제가 28,5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종가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에 조정 나온 가격대를 전부 수렴을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감가는 시장 대비는 괜찮고요. 제시해드렸던 28,500원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율주행도 자율주행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 쪽에 워낙 특화된 회사고 매출이나 그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아니면 뭐 모트렉스 이런 종목들이 있긴 한데 좀 이번에는 제가 시장 상황상 아무래도 좀 두꺼운 종목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목표가 28,500원 유지하시면서 만일에 내일 27,000원 후반권에 가면 아마 다음 주에 바로 도달할 수도 있고요. 돌파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가격은 3만 원이 만약에 가면 좋겠지만 29,000원대가 직전 고점이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옵트론텍인데요. 옵트론텍이 사실 지금 목표가는 찍었는데 요즘 이래서 무섭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개선되고 지금 좋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목표가를 찍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목표가를 9,600원으로 드렸는데 지난주 방송 목요일 날 말씀드릴 때 9,700원까지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고가를 보시게 되면은 금요일 날 고가가 9,750원입니다. 정확히 이 부분의 가격대가 제가 설정한 가격대에 정확히 도달을 한 건데 문제는 지금 원래 옵트론텍 같은 경우가 사업이 조금 정상화되면서 흑자전환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의 종목입니다. 최근에 뭐 이수페사시스나 옵트론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기존의 반도체나 그쪽에 연관된 종목들 중에 실적이 좀 안 좋거나 자회사 정리가 돼서 개선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단 지금은 다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8,300원 이탈하면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좀 지켜보시고 하고요. 왜냐하면 조정이 나오면 요즘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되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익절가로 일단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보고서 혹시 흐름이 나오면 이 종목은 재차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리뷰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여러분께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리고요. 노란톡에 오시면 시장하고 코스피 같은 종목은 제가 중간중간에 변화나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종목 상담 전에 채널 고정.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잠시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0023님께서 HMM, 예, 영어 HMM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제가 사실 고점에서 이 종목이 어렵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일단은 25,000원 지지권이고요. 반전이 나오려면 28,000원이 넘어가면 반전이 나옵니다. 제가 자리를 다 기억하는 종목들이라서 이런 종목들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3516님이 네오오토, 2086님께서 한전기술 사자마자 줄줄 흘러내리네요. 아, 최근 원전이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1947님께서 FSN, 그리고 2375님께서 예, 공부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예,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USB 아무튼 당첨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0628님께서 LNF, 그리고 2454님께서 에이스테크, 최근에 5G가 반등은 나왔는데 제가 5G 중에서 사실 언급드린 종목은 이번에는 종목이 좀 다릅니다. 서진 시스템하고 지금 이노와이어리스 아니면 저는 종목이 HFR 요 세 종목만 지금 강조를 하는 편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노란톡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종목 관련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자 상담 9959님의 덱스터 매수가 4만 100원, 비중 20% 전망 좀 봐주세요. 4만 원이면 상당히 용감하게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전에 프로그램 중에 덱스터 같은 경우는 7천원인가 8천원에 사실 드렸던 가슴 아픈 종목입니다. 왜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는 반등은 어차피 메타버스하고 VFX 관련해서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투자 경고 됐습니다.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투자 경고가 됐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사실 높은 거죠. 높은 건데 지금 현재 위치로 보시게 되면은 가격대로 보시게 되면 4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올라간다 보는데요. 위치로 보시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게 이런 구간에서는 약간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메타버스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하단 지금 거의 6,000원대, 7,000원대에서 5만 원을 간 주식입니다. 이 부분은 항상 대응을 하실 거면 비중을 적게 하시고요. 저는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는 테크닉 안 되시는 분들은 하시지 말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 42,500원이 넘어가면 최종 목표가는 45,000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윗고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님께서 좀 더 체크를 하시고요. 하단으로 만일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36,000원 이탈하면 조정이 21선까지 나오게 되면 거의 33,000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메타버스고 뭐 VFX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위치에서 대응법으로 본다면 4만 원 올라가게 되면 4만 2,500원, 최종 목표가는 4만 5천 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9959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지금 바로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 저희가 바로 4주 안에 알려드리고 또 문자를 보내드리니 교환권을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확인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47님의 FSN 예, 매수가 8,800원, 비중 30%, 홀딩해야 할지 손절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좀 이슈가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사실 위치로 보게 되면은 크게 나쁘진 않은데 이제 최근 급등에 액면 병합하고 난 이후에 급등한 종목이고요. 원래 이 종목이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간 게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복합된 부분으로 올랐는데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크게 사실 기대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최근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 움직이는 테마 관련된 종목으로 급등이 나온 거라서 갭을 메꾸고 나서 움직이는 흐름 그리고 급등 나왔던 자리를 보게 되면 지금 8,600원대가 안착이 됐어요. 위로 한 번 더 올리는데요. 아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런 종목을 많이 손을 댑니다. 테크닉적으로 중간 가격이 9,100원이었는데 아마 매도를 못하시고 놓치신 것 같고요. 분봉을 보시더라도 떨어질 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겁니다. 아침을 보시면 30분봉을 보시면 바로 전일 시초가 근처를 찍고 나서 바로 밀린 겁니다. 근데 종가는 나쁘지 않고요. 시간의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워낙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예, 시간에도 조금은 떨어졌는데 뭐 큰 물량은 아니라서 그래서 8,600원 넘으면 9,000원대를 보시고요. 문제는 지금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어떻게 보면 분할로 하셔야지 만일에 이 상태에서 종가가 8,000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은 하단으로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분봉이 완전 이탈한 건 아니지만 지금 등락을 보시면 개인이 테크닉적으로 매매하지 않으면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전일 저가인 7,500원 이탈하면 손절 대응하시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 8,600원대가 돌파하면 9,000원이 1차 목표가, 최종 목표가는 9,500원을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로 고가로 완전히 돌파하려면 지금 종가로 8,600원대가 안착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급등락하는 거는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무리한 투자는 조금 자제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1947님께는 저희가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지금 바로 확인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문자 상담해드렸고요. 시장이 어려우니까 아마 좀 마음이 급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보신 분들은 또 빨리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단기로 매매하는 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스킬이 안 되면 될 수 있으면 좀 비중을 적게 하시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요즘 매매 네. 잘 되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죽겠어요. 아, 죽겠어요? 아니, 죽지는 네. 마시고요. 어차피 네. 저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종목 네. 어떤 종목이시죠? 네,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예요. 예, 매수. 네, 매수가가 26만 9,985원이고 30% 비중이요. 아, 가격이 26만 9,900. 예, 분할을 네. 엄청 하셨군요. 계속 물타기 이렇게 계속 물타기 하다가 그래도 이게 내려온 거예요. 일단 희소식을 말씀드리면 최근 위치는 네. 좋습니다. 아, 예. 연기금이 그러고 5일째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일단 회사를 잠깐 네. 말씀드리면은 백신하고 바이오 의약품 네. 관련해서 CMO 회사잖아요. 그래서 네. 뭐 연구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고 하는 회사고요. 지금 네. 원래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노바백스 쪽에 공급 네. 계약을 하면서 이제 네. 아마 물량은 내년에도 똑같이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국과 네. 호주에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약이. 근데 아, 예. 그 부분이 아마 이거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시청자님한테 모르시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허가가 나오면 솔직히 급등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CMO 네. 물량이 지금 계속 그 순환이 되면서 좀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신공장도 네.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 네. 자체 백신 임상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2상까지는 네. 됐고 3상 얘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 기간 외국인 수급을 먼저 봐드릴게요. 네네.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도 사실 매도보다는 매수가 일주일 동안 훨씬 많았고요. 기관은 네네. 엄청나게 매수했고 개인은 하루 빼놓고는 6일, 5일 정도를 매도를 했으니까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CMO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금 어떻게 네. 보면 옛날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뭐 한다면서 지금 코로나 관련 있는데 그 얘기는 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아스트라는 아, 요즘에 배제를 네.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위탁 생산 네. 부분 CMO 시 이 부분은 항상 좋은 게 이제 셀트리온을 보시게 되면은 그 부분 때문에 네.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는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좀 뭔가 실적을 네. 내보내고 그리고 어떤 네. 연구 개발 성과가 나오면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금 제약주나 바이오보다는 네. 차트 위치도 네. 되게 괜찮은데 오늘 네. 종가를 네. 60일선을 거의 붙이고 끝났습니다. 현재 네. 위치에서 네. 보시게 되면은 네. 2025만 원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네. 시청자님 매수가하고 경계선상일 것 같아요. 중요한 네. 구간이 27만 네. 원이 돌파하면 지금 네. 잠깐 보시면 여기 장대양봉 보이시죠, 시청자님? 네. 네. 그 가격의 중간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예. 약간은 저는 비중은 이제 그만 넣으시고요. 30%면 네. 적당하신 것 같고 1차 목표가를 제가 네. 조금 30만 원 전후를 정해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급등을 했을 때 장대양봉 상단에 저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30만 원을 가면 시청자님이 네. 만약에 아, 나는 여기서 한번 더 시원하게 보겠어 그러면 네. 30%만 파시고 만약에 수익을 챙기신 네. 관점이면 50%를 매도하시고 그리고 네. 난 이후에 고가를 네. 저는 33만 원을 2차로 알려드릴게요. 아, 2차로 33만 원. 예. 지금 현재 네. 위치에서는 네. 뭐 하단으로 가격이 23만 네. 5천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상승 방향이 나올 그림으로 바뀌었어요, 오늘부로. 아, 그래서 네. 흐름이 좋으니까 일단 중요한 네. 거는 27만 네. 원 초반권이 안착하면 조금 안심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크게 무리는 네. 없으니까 제가 드린 전략으로 네. 네. 대응하시란 네. 말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자세히 네. 드렸고요. 은별 씨께 네. 네. 선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물을 열심히 타시면서 기다렸는데 그만큼 수익으로 꼭 나오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네. 언제나 웃으시라고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네. 둘, 스마일!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지금도 계속해서 목소리의 기운이 너무나도 네. 좋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네. 치킨 8조각을 선물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선물은 네, 문자로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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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시청자님 궁금증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 1시간 동안 알차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지금도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02-3772-025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올려주셔도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 그냥 상담만 받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확인 문자 꼭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프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요. 홍프로님 USB 꼭 챙겨가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저희가 세 분을 추첨을 통해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입니다. 문자 상담 번호로 USB를 신청해 주시면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세 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는 시간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홍프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샵 3772번으로 문자만 보내주셔도 3일 동안 문자 체험권을 누려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장중에 문자로 또 다양한 시장 상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네. 일단은 11월 27일 토요일 날 여러분을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연말 핵심 총정리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면은 강의가 취소됐고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강연회라고 보내주시면 온라인 사전 신청만 지금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하반기 시장하고 하반기라고 해봐야 사실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영업일수로 한 달 정도 되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일단 시장의 변동성과 그리고 현재 흐름 그리고 내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핵심 유망주를 저는 일단 좀 중대형주 쪽에서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으로 전환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뭐 나중에 또 어떤 뭐 이벤트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내를 드렸고요. 바로 세 번째 문자 종목, 문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2086님의 예, 홍프로님 반갑습니다. 한정기술 사자마자 줄줄 흘러내려요. 손절해야 하나요? 94,700원 10%. 한정기술은 사실 제가 노란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으면 11만 원 이상이면 차익 관점으로 본다는 말씀을 언급을 해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약간 고가에서 원형 천장의 느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한정 관련해서는 지금 원자력 관련주 아닙니까? 근데 한국전력은 의미가 다르고 한정 기술, 한전 산업 이제 뭐 거기에 이제 조그만 소형주, 우진이나 뭐 여러 가지 종목이 붙는데 오르비텍이나 이제 그런 종목인데 현재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매도를 상당히 했고요. 기관도 보시게 되면 매수가 중간에 들어오긴 했지만 매도세도 요즘엔 좀 있습니다. 그래서 투신이 매수하는 모습은 괜찮아 보입니다. 단 일단 지금 위치에서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실 때는 큰 양봉이 나온 차트 위치에다가 캔들에다가 선을 거부면 답이 보입니다. 지금 5일째 그러니까 위에 처음에 올라간 이슈와 지금 중요한 거는 원자력 관련해서 정부에서 약간 좀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왔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참고만 소형 원전 관련해서 협의체 관련된 부분이 좀 부정적 반응이 나온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번 정부에서 이제 계속 얘기한 게 친환경, 풍력, 태양광 쪽인데 원전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럽에도 지금 독일은 원전이 반대고 다른 각국에서 소형 원전은 또 찬성을 하다 보니까 과도기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치적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88,0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조정이 깊어지고요. 21선이 지금 기울고 있는데 내일하고 월요일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매수가가 뭐 밑에서 보면 되게 높지만 중간 가격으로 보게 되면 지금 94,000원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높지가 않다는 거지 하단에서 높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대선 주자들이 분명히 원전을 얘기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권하고 야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래서 혹시라도 만일에 야권 후보가 원전에 대해서 또 강한 푸시가 나오면 반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학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는 만큼 현재 위치에서는 4만 5천 원이 돌파하면 저는 일단 목표가를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원이 올라가면 시청자님께서 일단 차익을 하시든 분할 매도로 하시면서 중요한 구간이 이 자리입니다. 지금 10만 5천 원이 돌파가 안 되면 위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좀 세밀하게 나누는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10만 원이 1차 목표가로 생각을 하시고 최종은 10만 5천 원 그리고 하단에 88,000원 이탈하면 조종기가 길어지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86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지금 바로 확인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보시면 아마 지금 자율주행이 오르면서 수소가 지금 계속 조정입니다. 근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저는 전망은 있지만 전기차 초창기 모습보다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수소는 충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주변에 이제 수소차 갖고 있는 분이 있어서 가봤는데 충전하려면 속 터져 죽습니다. 가끔. 그래서 뭔 소리냐면 고압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차가 충전하면 그 뒤차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좀 개선이 되고 전기차처럼 좀 많이 활성화가 돼야 좀 뭔가 달라지고 매출액도 두산 퓨얼셀이나 그런 종목들을 보면 지금 매출이나 그런 부분이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이슈가 좀 강하게 나오면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금은 좀 참으시면서 보시라는 말씀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번째 문자 상담 종목으로 1084님의 제2콘텐트리 68,000원 50% 도와주세요. 아, 이 부분도 사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게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 그러니까 뭐 영드, 미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드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한국 드라마 미니시리즈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아셔야 될 게 이런 종목을 보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낄 겁니다. 제이콘텐트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JTBC 그쪽도 있지만 극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드라마 이슈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오징어 게임 때 한번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아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또 내부적으로 기사를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체크가 안 되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단에서 오른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기관을 잠깐 보시게 되면 6만 원대부터 꾸준하게 사실 매도가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사서 올린 셈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금 떨어지니까 연기금이 다시 매수를 하시는데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직전 고점 갔다 왔습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좀 비중 관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시초가 때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 예, 한번 이렇게 음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당일날 테크닉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음봉이 나오면 저는 이제 뭐 이런 교육을 해드리는데 그 자리에 하단이 안착이 안 되면 절대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인 즉슨 물량이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장대 음봉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음봉이 나오면 분명히 밑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시청자님 매수가가 사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6만 원대 초반권이 안착이 되면 한번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당분간은 좀 옆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 가격은 전일 저점인 6만 5천 원이 있다라면 일단 비중 관리하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만 1천 원이 돌파하면 위치가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전후가 될 것 같은데 6만 8천 원 이상에서 7만 원을 가면 저는 무조건 비중을 많으면 70%, 적으면 절반 이상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 갖고 7만 5천 원 보시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연기금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급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 인기로 인해서 지금 일단 급등은 나왔지만 문제가 장대음봉이 나왔다는 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 거래량도 터진 장대음봉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반등 나왔을 때 비중 관리 확실히 하시면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1084님께는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지금 바로 확인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상담 네 분 진행해 드렸고요. 바로 두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매매 어떠세요? 아, 재미가 좀 없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좀 어렵죠, 시청자님? 아, 근데 너무나 빠져가지고요. 근데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업황이나 그런 게 연관이 있는데 사실 공포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률만 보다 보니까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시면 이제 업황별로 보면 지금 자동차나 조선이 힘들잖아요, 시청자님. 네. 근데 이제 반도체도 반짝은 했지만 아직 대장주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업황을 잘 보시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 어떤 종목이세요? 예, 저는 한국카본이요. 한국카본이요. 매수가 얼마시죠? 12,500원. 예, 뭐 비중 몇 프로나 되세요? 50%요. 아, 카본이 사실 조금 수익 났다가 내려오셨죠? 예, 13,000 얼마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쭉 빠져버리더라고. 이제 카본이 뭐 하는 회사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네네. 탄소섬유랑 그 합성수지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시청자님이 아시는 게 이제 LNG 운송의 보냉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LNG가 차가워서 이제 초저온 보냉제 그거를 넣어가지고 일단 뭐 안전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는 이제 소재 사업 쪽에 역량을 넓히면서 경량화 쪽 부품이에요. 카본이라는 게 저도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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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를 예, 예. 타는 사람이라 카본 소재는 되게 비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제 향후에 이제 그 항공이랑 차량 경량화에도 지금 쓰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 복합 소재 업체로 좀 변모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카본이 지금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조선업황에 따라서 너무 주가 변동성이 크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고, 조금 안타까운 거는 비중이 너무 많으신데, 직전 고점에 갔을 때 13,500원이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 부분을 예. 약간 놓치신 것 같고,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있나 지금 확인해 볼게요. 예, 예. 역시나 외국인이 지금 매도가 계속 나왔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연기금이 지금 최근에 조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예.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반등이 네. 나왔을 때 여기 보통 근데 저도 가끔 이런 구간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을 갔는데 어떻게 네. 보면 시청자님은 15,000원이나 14,500원을 기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4,000원이요. 예, 딱 보이는 가격이 거긴데 예. 세력들은 사실 그런 심리를 되게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 13,500원 가고 내려왔는데 조선업황이 예. 지금 약간은 좀 과부한 것 같아요. LNG 쪽에서는 되게 좋고 실적도 좋은데 문제는 지금 물가가 오르면서 후판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시청자님. 그러다 보니까 예. 생산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조선은 일단 후판 가격이 생산 단가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어찌 보면 LNG는 또 지금 최근에 가격이 오르기 있기 때문에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말씀드리면 비중을 더 이상은 늘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비중을 더 이상 늘리면 대응하시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일단 손절 위치는 놓치셨기 때문에 직전 저점으로 가게 되면 9,900원대가 지지가가 될 거고요. 위로 올라가려면 11,000원대가 올라오면 좀 안정이 될 것 같고 어차피 예. 한국카본 그리고 원래 관련주가 동성화인텍이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11,000원 올라오면 재차 좀 시간 두고 보신다면 목표가를 조금 낮출게요. 13,000원은 예. 1차로 보시고 만약에 예. 여기서 급등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대신에 21선이 안착되려면 다음 주까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시간 예. 두시고 비중은 예. 더 이상 늘리지 마세요. 아셨죠?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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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요. 은별 씨께 예.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예. 예.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한번 드려볼게요. 예예. 예. 네,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예. 둘, 셋. 우렁찬 구호와 함께 빠르게 돌림판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선물은 치킨 8조각이 또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선물은요 문자로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 주세요. 예. 네, 행복하시고요. 네, 이제 내 종목도 빠르게 조금 수익 실현이든 아니면 손절이든 해서 연말을 좀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저희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누런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온 QR코드를 여러분께 스캔하셔도 되고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워낙 어렵고 하다 보니까 힘드시니까 예, 전체 종목들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상담을 진행하려고 한 종목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으로 보게 되면 네, 박정용님의 하나금융지주 46,100원 15% 배당도 염두에 두고 매수했는데 예, 지수가 생각보다 내려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은행주는 사실 배당주이기도 합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나쁘진 않은데 이제 뭐 최근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시장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게 되면은 시청자님 매수가가 좀 낮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로 보시게 되면은 반등 위치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46,000원대가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위치에서 44,500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윗방향으로 바뀌는데 아마 다음 주에 이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제가 5만 원을 설정해 드리긴 하는데 문제가 월봉상 적게 올라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5만 원 이유가 예전 고점 부근이 5만 원이라서 5만 원 설정해 드리고요.
배당을 염두하시는 부분이면 크게 나쁘진 않은데 일단 1월 달에 또 금리 인상을 한다는 코멘트를 하면서 좀 꼬였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44,500원이 안착하면 상방으로 보면서 48,000원대가 직전 고점인데 일단은 49,000원에서 50,000원대를 1차로 보시고 하단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의 박스권에서는 41,000원에 이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41,000원 이탈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비중을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요. 44,500원 도파했을 때 위로 50,000원을 최종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드렸고요. 금융주는 나쁘지 않지만 좀 시간을 두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전체적으로 해드렸고요. 바로 오늘 관심주 보기 전에 채널 고정. 예, 오늘 종목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조금 지금 하반기 때 실적 개선이 되고 좋은 종목으로 찾아왔습니다. 금일 종목은 예, 화학주인 송원산업입니다. 예,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폴리머 안정제 화학 제품을 제조 가공 판매를 주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계 시장 수요 점유율이 지금 2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뭐 1년 해봐야 하반기 두 달밖에 안 남았지만 지금 실적이 기대되는 회사고요. 그리고 판매 가격 인상을 2분기 했는데 이 부분의 판매 가격이 실적에 반영되는 기간이 3분기 말부터 4분기에 적용이 돼서 추가 실적 성장이 가능하고요. 지금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2022년도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현재 위치로 보시게 되면은 주가는 사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4,000원대까지 올라간 이후에 지속적인 조정세가 나왔는데 최근 드디어 이제 정배열 2평으로 바뀌라는 신호가 들어오면서 안착이 되는 부분인데 오늘도 시장 대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흐름상은 지금 18,500원까지 여러분께서 매수 관심권으로 보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급등도 가끔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1차 목표가를 제가 일단 좀 요번에 높게 잡겠습니다. 21,000원대를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20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가 없고 2차 목표가는 위로 23,000원대 이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하고 전체적인 시황도 크게 나쁜 종목이 아니고 화학주 중에 그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는 종목으로 현재 위치에서 보시고요. 손절가는 16,200원 이탈했을 때는 종목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현재 가격에서 매수 관심권은 18,500원에서 19,000원,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6,2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송원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시장이 워낙 어렵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되게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시라고 연말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11월 27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 강연을 하고요. 대면은 취소를 했고요. 샵 3772번으로 강연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고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 시장과 2022년 시장 전망 분석 그리고 핵심 유망주 3선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릴 거고 4시부터 5시 담당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말씀 드렸고요. 시장이 좀 어려운 만큼 좀 차분하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같은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은별 씨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종목상담 119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홍프로님의 USB 당첨자분도 한번 발표해 볼까요? 오늘의 당첨자분 세 분의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호가 맞나 확인하시고요. 네 번호가 맞다라고 확인하셨으면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성함과 주소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또 한 주의 마무리를 하는 금요일 장이네요. 금요일 장도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7시에 찾아올게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